네. 여기 나머지 재료 하나 남아있죠? 그렇죠. 맛살 요 남아있는데요. 네, 이거 이제 넣어주시고요. 자, 맛살 들어갑니다. 네. 오, 어머, 이 카레 향. 너무 좋은데요? 네. 이렇게 해서 후추도 약간 넣어주시고요. 네. 소금은 카레 자체에도 네, 소금기가 있기 때문에 네. 안 넣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다 완성됐어요. 네네. 이제 마지막에 네. 계란을 넣어주시면 돼요. 아까 미리 좀 익혀놨던 계란이죠? 네. 왜냐면 계란을 넣고 네. 그 다음에 이 굴소스나 이런 거를 넣으면은 색깔이 까매지잖아요. 네네. 마지막에 이렇게 해서 섞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아, 그렇군요. 네. 자, 오, 이제 막 후다닥 볶아지죠? 참 예쁘게 잘 나옵니다. 네. 네. 이제는 이제 완성 접시에 담기만 하면 돼요. 자, 담아내보겠습니다. 네. 자, 옮겨내볼까요? 네. 자, 이제 여기다가 가까스럽게 한번 담아볼게요. 네.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거 한번 풀어주시고요. 이제 소복기 담아야 돼요. 접시에 담으실 때도 이제 이렇게 꾹꾹 눌러 담거나 그러지 않으시고 여기에 위에 가운데로 기준으로 해서 담아주시고 네. 이렇게 소복하게 담아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야, 아주 먹음직스럽습니다. 네, 보통 여기다 이렇게 넓게 담으시거든요. 네네. 저는 이렇게 마지막에 볼록하게 네, 이 정도 해주시고요. 이거 다 담아볼까요? 네. 그러니까 네. 이렇게 담아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남았어요. 아까 새우 준비했죠. 그러게요. 저희가 새우 네. 이렇게 꼬치에 꽂아서 네. 준비를 했었는데. 네. 여기 이제 달궈진 후라이팬에요. 네. 먼저 기름 살짝 둘러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바로 한번 얹어볼게요. 아, 요거는 따로 또 구워내는군요. 네. 마지막에 익혀주시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다 됐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오 이제 빨갛게 네. 이거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익으면요 네. 한 번씩만 뒤집어 주신 다음에 네네. 마지막에 뭐 한 가지 더 넣을 거예요. 네네. 자, 바로 여기에는 화이트 와인이 들어있거든요. 네. 화이트 와인을 넣으면은 정말 아무것도 이제 소금추 간밖에는 안 그렇죠? 있잖아요. 이제 다들 물어보세요. 여기 뭐 넣냐고. 아, 그 네. 포도 와인이 그 잡냄새를 날리는 거예요. 잡냄새도 날려주고 그리고 뭔가 싸한 향도 주면서 향을 또 주나요? 네, 전 새우 할 때는 항상 화이트 와인을 넣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정도 되면은 바로 뒤집어 주시면 이렇게. 아이고 맛있게 이렇게. 그러니까 뒤에가 조금 익으면 화이트 와인을 날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 저는 화이트 와인은요 그냥 잡냄새만 날려주는 역할이 아닐까 했는데. 이제 그죠 저희도 청주 넣고 많이 하잖아요. 네네. 없을 땐 청주 넣으셔도 되고요. 네? 이제 이거를 넣으면은 굉장히 이제 열이 막 나면서 네? 연기가 나면서 더 빠르게 익을 수가 있는데 이 위에다가 오오. 바로 올려주시면 돼요. 열이 납니다. 열이 나요. 네, 자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네? 이렇게 나머지 양쪽으로 네? 익혀주실게요. 자 이렇게 맛있게 이제 이쪽으로 해서 얹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쪽으로 가면서. 네. 이렇게 하나만 올려주셔도 정말 그러지 않... 훨씬 좀 고급스럽고 네. 내조파는 느낌이 나는데요. 네. 네. 자, 카레 볶음밥 완성됐습니다. 네. 야, 아주 고슬고슬해 보이네요. 네. 자, 그럼 계속해서 까르보나라 떡볶이 한번 만들어보죠. 네. 자, 우선 이 까르보나라 떡볶이 뭐 어떤 걸 먼저 좀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너무 간단해가지고 재료가 네. 여기 앞에 보시면 네. 네. 지금 여기 양파를요. 반 썰으시면 반 개가 나오잖아요. 네. 그 반을 또 길이대로 반을 자르신 다음에 네. 이렇게 칼로 슬라이스 이 정도 짧게 해주시면 돼요. 네네. 네. 보시면 떡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네.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베이컨 그리고 물 50ml 네. 해주시고 자 여기 또 다른 재료가 있는데요. 자 볼까요? 여기 재료는 이제 떡볶이 떡인데요. 네. 보통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좀 그거를 좀 길쭉하죠? 네, 어슷하게 한 번만 잘라주시면 네. 돼요. 이 떡이 좀 오래됐을 때는 살짝 데쳐서 물에 네. 1분 정도 데쳐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보통 네. 먹는 길이보다 조금 짧게, 그냥 네, 반 짧게. 정도 길이로. 네, 그리고 네. 여기 앞에 있는 거는 생크림이고요. 네. 양념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양념장입니다. 네. 자, 이제 물에다가 자, 다 섞어 놓고 근데요, 이게 참 특이한 게 까르보나라인데 네. 고추장도 보이고 네. 고춧가루도 보이고 네, 매운 까르보나라라고 네. 네, 이제 까르보나라 좀 느끼하다고 많이들 그렇죠, 그렇죠. 네, 이제 뭐, 아, 안 먹어 이러시는 분들 많으신데 네, 네. 이렇게 매콤하게 한국적인 양념을 넣어서 하면 정말 맛있거든요. 어울려요, 네. 그 두 가지가? 너무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오. 자, 이제 여기 소금은 4분의 1 작은술 정도 넣어주시고요. 네. 자, 그래서 고춧가루, 설탕, 다진 마늘 그리고 고추장이 들어가야죠. 네네네. 네, 네. 어?
고추장 이렇게 넣어서 섞어주시는데요. 이게 좀 뻑뻑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준비했던 물을 먼저 약간만 넣어서 조금 풀어줄게요.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잘 섞어놓은 다음에 이제 사용을 할 거고요. 이제 여기다가 베이컨부터 볶기 시작해볼게요. 네네. 네. 예. 베이컨에는 좀 기름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죠. 양파 볶기 전에 네. 미리 네. 달궈진 프라이팬에 먼저 베이컨 3장을 이렇게 볶아주시는데요. 여기 지금 기름이 나오는데 기름 약간 둘러주시면 더 빠르게 익히실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게 기름을 좀 내면서 익게 되면은 그때 양파를 넣어주시면 돼요. 아 그렇군요. 네. 아, 참 이게 아주 독특한 요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까르보나라도 참 그 즐겨 먹는데. 네. 네. 요 고추장 양념이 된 까르보나라. 네. 아주 뭐 특이한데요? 아주 별미예요. 네네. 그래서 진짜 즐겨 먹는데 이제 생크림이 이제 걱정이 되실 거예요. 한 500ml 단위로 파는데 그렇죠, 이거 남은 그렇죠. 거는 어떻게 하냐? 남은 거는 바로 냉동하시면 돼요. 어? 생크림도 냉동해도 네. 됩니까? 네, 네, 네. 냉동했다가 드시기 전날 그냥 냉장고에 넣어놓고 해동 천천히 하셨다가 마구마구 흔들어서 그냥 사용하시면은 똑같아요. 아 그냥. 그런가요? 네네. 그것도 모르고 저는 까르보나라 한다 그러면 하고 나머지는 어떡하지? 네 맞아요. 그러다 결국은 버렸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네. 여기 지금 보면은 양파를 넣어서 그 기름에다가 볶아줄 거예요. 네. 네. 이렇게 해서 볶아주시고 너무 많이 안 볶아주셔도 돼요. 네, 이 정도. 까르보나라에 꼭 들어가는 재료들 아니겠습니까? 네네. 네. 이제 이 정도 되면요. 불 좀 줄여서. 네. 이제 약간 한쪽으로 좀 치워주고요. 네. 여기다가 양념 한번 넣어볼게요. 자, 양념. 네. 양념을. 아, 저는 요 양념이 참 의문이에요. 네. 까르보나라의 고추장 양념. 네. 이렇게 해서 먼저 이 고추장을 살짝 볶아주세요. 아, 볶아요? 다진 마늘하고. 네. 그래야지 감칠맛도 올라오거든요. 네네. 이렇게 해서 좀 볶아주시면서 이제 떡볶이 떡하고 다 준비해주세요. 자, 이제 재료들 들어갑니다. 이제는 물을 섞어서 물 50을 넣어주고요. 이렇게 넣은 다음에 떡을 바로 위에 넣고요. 네, 부다장 만들죠? 네. 아, 근데 생크림이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나 보죠? 네, 생크림은 오래 끓여주면요, 막이 생겨요. 아... 그래서 제가 레스토랑에서 미국에서 오래 일할 때도 스프를 굉장히 많이 끓였었는데, 항상 마지막에 넣어줬어요. 특히 이제 여기 보면은 이 떡에서도 전분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떡이죠. 국물이 다 쫄아들어서 나중에 드실 국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정도만 이제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양념이 됐죠. 이 정도 여기까지는 그냥 떡볶이 같은데. 네네. 네. 그 다음에 생크림을 넣어주시는데요. 저는 한 번에 안 넣고요. 한 100ml 정도 넣었다가 좀 볶아서 조금 쫄면 한 번 더 넣어줘요. 그럼 국물이 더 오랫동안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끓을 때까지 계속 끓여주시면서요. 여기에는 좀 특이하게 이게 파슬리 가루라는 건데요. 네. 네. 요거를 생하지 마시고요. 그냥 가루로 된 거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그 약간의 그 약간 톡 쏘는 맛이 있으면서 색깔도 더 예쁘게 돼요. 색이 정말 예뻐요. 네. 이렇게. 그리고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매운 고춧가루, 매운 고추장 넣으시면은 정말 안 매워 보이는데 굉장히 맵거든요. 네네. 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근데 매워도 그 생크림 특유의 좀 부드러움이 그 매운맛을 좀 중화시켜줄 것 같아요. 네, 중화시켜주는데 처음에는 좀 달달하고 달콤한 것 같으면서도 끝에 매워요. 또 매콤한 그 향은 또 남아있는. 네, 이제는 나머지 다 넣어주시고요. 네. 이것도 좀 아까워서 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 양념도. 네. 네. 아, 역시 요리하시면 이렇게 알뜰해지는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떡이 익을 정도까지만 해주시면 되는데 떡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딱딱해진 떡은요 끓는 물에 1분 정도만 데쳐서 바로 넣어주시면 쫄깃쫄깃하게 드실 수 있어요. 와, 아주 뭐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네, 이제는 다 완성이 됐어요. 네, 저것도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완성 접시. 아, 제가 이거 또 맛있는 요리를 보면 또 마음이 급해져요. 완성이 됐고요. 이제 국물이 이 정도 남아 있을 때 걸어주실게요. 야, 이거 보면 참. 야, 이게 뭘까? 까르보나라 색도 나면서. 네, 정말 색도 나면서. 만들기도 너무 간단하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거를 바로 위에다가 올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늘어지는 것도 없고요. 떡볶이 네. 떡이 알이 작잖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해서 접시에 깨끗하게 담아주시면 되는데 국물 이 정도 남아 있어야 되는 거 꼭 네. 주의해 주시고요. 네. 네. 그래야지 식탁에서도 좀 얘기도 나누면서 드실 네. 수가 있어요. 진짜 남녀노소 누구나 아주 좋아할 것 같은데요. 자, 보십시오. 카레로 만든 볶음밥입니다. 집에서 김치 볶음밥만 드셨다면 그렇죠. 아주 특별하게 드실 것 같고요. 네. 그야말로 떡볶이의 화려한 변신입니다. 네. 네. 까르보나라 떡볶이까지. 자, 오늘의 요리 완성됐습니다.